근데 그때 왔던 그 제시카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시카 목사님이 그 뭐지 휴거에 대한 말도 그분이 한게 아니에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예수라는 분이 한 거잖아요. 자, 책 이게 안에서 되죠. 예수. 그분이 그래서 이 하셨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를 때는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아니죠. 이거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비평하는 거 좋아 안 해요. 그게 내말 들어보세요. 성경이냐, 성경적이냐가 있거든요. 네? 성경은 전체 천국 얘기를 다할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네. 천국을 다, 저 바울도 말 못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냐 없냐, 성경적이냐. 제시카 목사 말, 성경적이냐. 성경이 안 나와 있지만 성경적이었을 때는 비평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저도요, 천국 갔다 오는 것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안본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제가 비평 안 해요. 다시 들어봐봐. 정리를 잘 하셔야 돼.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걸 전체를 읽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두 가지 있잖아. 잘못과 틀린 거 있다고. 첫째는 잘못이 뭐냐면, 틀린 것은 나중에 이제 총까지 가봐 아는 거고요. 첫째 잘못이 뭐냐면, 책을 전체 안 읽고 그 비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틀렸냐 안 틀렸냐 이 부분은 휴거 문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시카의 목사는 휴거 초냐 중간에 강조를 안 해요. 안 하고 예수님한테 물어볼 때 실제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때 온다 했는데 어찌 환난의 중간 오겠느냐. 그분은 휴거 그 주장 목사 아니고 대화예요. 그러면 대화 자체를 가지고 전체 목사님 책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거든요. 아니, 제가 그 그분을 사람 가면 내 좀 읽었다가 앞뒤를 들어주세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목사님을 가지고, 제가, 나는 제주가의 목사 책을 세권 탐독하고, 우리 교회 지금 통독 시키고, 제자원을 시킨 내가, 이제 피해를 줘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성도 내가 목사님이 분별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 갇힙니까? 우리 교회에서 난리가 나고요. 그 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오시기로 했어요. 내가 만일 이런 상황을 제가 분명히 천상에 가가지고 보좌 앞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엎드려 있는데 황금옷을 입고 있더라고. 그때 내가 WC 싸우고 부산집회 설교하고 쓰러져가지고 10일 동안 쓰러졌을 때 울리니까 주님이 진짜 오셨어요. 보좌 버리고 오신 것 같아. 그때는 할 말이 없었어. 그 이튿날에 천상에 올라가더라고. 그 보좌에 황금옷을 입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근데 제시가면서 자기가 황금옷을 입고 자기가 보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 나 갔네? 그런 내용을 목사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제시카의 목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책 봤을 때 너무 정확해요. 성경이 없다 했다니, 성경적이냐. 아니, 성경이 짧은 건데, 그때 전부 다 얘기하겠어. 그러면, 목사님의 실수는 뭐냐면, 읽고, 읽지도 않고, 남한테 얘기하고, 비평했을 때 3만 5천 개 뜨고, 책을 버려 쓰고 난리가 났단 말이야. 제가 제시카 목사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일체 목사님 얘기를 안 해요. 공격 안 해요. 다 알고. 근데 댓글이 뭐 나왔냐면, 제시카 목사 좋아하는 사람이 막 위로해 준 거예요. 수백 개가. 내가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가면요, 천선미가 맞냐, 제시카 목사 둘 중에 하나가 결론이 나버려요. 나는 연계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중간에 제시카 목사 책 읽고, 던져붙은 사람은 누가 책임지며. 그 내가 고민하다가, 목사님 내가 11월 16일 못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오늘 내가 유튜브 다시 띄우려고 했어요. 선생님 목사 정말 경솔합니다. 빨리 내리세요.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은 내가 공격 안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전화를 통화하는 거니까 목사님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고 1차적으로 그걸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내리기 싫다면 제가 이제 목사님 공격 유튜브 올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내가 먼저 싸운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 우리들이 우리 성도 난리가 나버렸어요, 진짜. 왜 그런 책을 필독서를 합니까? 그럼 아니야. 나 제시카 목사 황금옷 그것도 봤잖아. 근데 인류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한국교회가 난리 나던데. 이대로 가면 내가 볼 때는 이기고 진 사람도 없어. 서로 피투성이 됩니다.
많이 근데 늘 목사님, 예. 이게 목사님이 황금옷을 보셨다고 해요. 저도 제시카 목사님 책을 봉한샘 뒷부분을 봤을 때, 저도 주님한테 들은 내용들 그대로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제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냐면 성경과 다른 부분들이잖아요. 성경의 왜냐면 다른 율법을 부분이 지켜야 신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있잖아요. 율법 왜냐면 완성과 사랑 완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게 얘기가 있어요. 지금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청소해. 많은 사람이 불법에 갔었다. 근데 그런 얘기 누가 13장 같은 경우는 청소를 적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목사들이 보세요. 지금 더블 시간 목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한국교회 많이 쑥받대 하고 있어요. 좌파 목사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군산은 저 100명 모였고 이재명 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나는 통합적이어서 정진범 목사 둘이 싸우다가 이러면서 싸우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이번에 이제 손영 목사 교회 한 수천 명 내가 이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본문을 첫사랑 버렸다. 응? 에베소 2장에 기케시로 첫사랑 버렸다. 에베소 교회 초대 옮긴다. 첫사랑 뭐지 누구냐? 우리들 아니냐? 성경을 뭐 첫사랑 버리고 초대 옮긴다는 거 너무 얘기 듣지 마라. 목사 얼마나 타락했냐? 나 그거 갖고 찔려갖고 송곳 설교해 보려고 그래요. 막 폭발해. 저는 볼 때요, 목사들 많이 시험 갑니다. 진짜 나는 현실을 보고요. 더블 싸움에서 별거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보고, 아, 진짜 정확하구나. 근데 지금 목사님 이제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일단 내리시고 책을 세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안 읽고, 성경이 있다 없다. 다른 사람 읽은 것 같고, 그런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아니, 되겠어요? 목사님, 이것은 그분이 천국에 갔다 온 얘기를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 부분을 천국, 아니, 제가 다시 말하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목사님. 책을 전체를 문맥을 알고 이해를 아는 상태에서 부분적인 것이 성경이 있다 없다 갖고, 읽도 안 하고 그걸 비평한다? 뭐 엄청 경솔한 거예요, 지금. 아니, 목사님, 제가 책을 아예 안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목사님, 세 권을 읽으시고, 첫째 이래야 돼. 기도하시고, 제시간 목사 통화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은 참 고생하셨습니다. 케냐까지 갔다 오시고, 3년 동안 정신병이다 거기서 섬기고 어떻게 와요? 여자 몸으로 그렇게 하라운드 갔다 왔고, 진짜 모델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인데, 적어도 여자끼리, 나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아마, 그분 60대 초예요. 그러면 서로 대화해가지고, 풀어야지. 그러면, 아, 그러냐고 고치겠다 해야 돼. 첫째,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1대1로 하라겠잖아요. 1대1로 하지 안 하고, 풀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때렸다. 그러면 얼마나 중간 상처받은 사람이 성도 누가 죽냐고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이번에 아니, 주님이 저에게 내 백성이 너무 많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에서 건져내라고 하셨어요. 그 목사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 부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죄가 소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성경에는 그럼,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 천사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인데. 아니, 그 망이, 그렇다면,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나는 선생님 목사를 품고 같이 가려고 했는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흑백이 돼요. 만일에 제시카 목사님 맞으면 선생님 목사는 회개하라, 내 백성이 그따, 그럼 그 음성이 만일에 잘못된다고 하면 누가 배금,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성선하라, 송은근 목사 같은 경우에, 또 오지성 목사, 했을 때다안 사람, 그 사람 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 지금 누가 잘못됐는가? 본인이라고 얘기해버려요. 근데 내가 다 그래.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만약 여기서 이제 유튜브 사람 나가나 봅시다. 헤세드나, 응? 지금 오지성이나 송은근 목사 다안 사람, 안 사람인데. 이 사람들 만약 목사님, 나 전도 공격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된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그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 가면 얼마나 위험하냐고요. 이 책이 내가 볼때 그분 나는 그러면 그분이 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황금옷을 입은 거 나하고 똑같은데 그분이 잘못했던 것은 그분 둘 중에 하나 맞으면 목사님 잘못했다 돼버려요 그 지금. 부분은 맞아요, 목사님. 맞는 부분이 많다고요. 근데 근데요 그러면 틀려있는데. 맞는 부분이 많으면 그렇게 많이 그 목사님 그러면 더 무서운 것이 지금 문제는 합동측 고신 측에서 직통계시를 싫어하거든요. 많은 직접 음성 들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 목사님 만약에 직접 들었다면 더 큰일 나버리지.
안 들었다고 해야지. 만약에 쉽게 들었다면 목사님 완전히. 저를 공격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저는 그걸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근데 목사님, 문제는 만약에 내가 지금 볼 때, 내가 저한테 볼 때는. 이것을 주님이 하라고 했던 이유는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저는 저로부터 나오는 게 일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평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근데 열매를 아는데 그럼 물어볼게요. 송은근이나 오지성이나 해세드 같은 사람이 영이 아무 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 뭐라고 오늘 다 통화 내가 고민했어요. 왜냐면 아니 지금 응? 선선미 목사가 잘못했다고 난딱 그래버려요. 그거 내가 그래 잘못했어. 내가 유튜브 띄우면 싸우고 있냐. 근데 내가 가서 나는 예의를 지킨다. 본인하고 통화하고 나서 목사님이 그거 안 내리면 나는 내일 유튜브를 띄워서 선수인 목사 어떻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첫째 잘못했다 두번 틀렸다 틀린 것 연기는 모르겠다 선수인 목사 큰 잘못은 경솔하다 왜 본인한테 직접 틀렸으면 얘기 안 하고 유튜브 띄웠냐 왜 책을 전체 안 읽고 그러냐 한국교회 혼동 좀 쓰겠냐 나는 우리에게 혼동을 줘보고 있고 나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바로 그 내가 목사님한테 좋게 빨리 만나자 했는데 이게 너무 늦는 거야 그럼 이제 유튜브 보니까 3만 5천 개가 지금 제시카 목사 책을 버리니 뭐니 막 난리가 나서 그러면 왜냐면 제시카 목사님 나는 틀린지 맞은지 둘째 근데 첫째 목사님 두 가지 하나 잘못하고 있어요 틀린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잘못이 뭐냐 왜 본인한테 얘기 안 했냐고요 예수님 직접 본인한테 회개를 얘기하라고 하지 말해야지 그걸 읽어보도 안 하고 한국에 제가 그 본인을 압니까? 아니 그건 본인이 아마 미국에 계신 분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아이고 지금 어떤 시대인데요? 바로 그냥 카톡 전화 바로 받아버려요, 그냥. 제시카 목사 이메일도 보내도 통화하자면 하자 할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오늘 딱 들어가 보니까 나는 통화를 한 사람이 그분을 통화하면서 내가 놀란 게 놀래버렸어요. 내 상황 참, 내가 하나도 말안 했다 얘기해 본 거예요. 물론, 투시는 귀신도 줄수 있겠지만, 그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열매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송은근이나 오지성이나 헤세디 같은 세 사람 전부 손선미가 잘못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세 사람 누구 저는 잘못했다? 헤세드라는 분이 저를 예전에 제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빠뜨려서 한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때 헤세드라는 분이 저를 많이 공격하셨어요. 그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결국은 정광훈 목사님은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 말씀 한 대로. 저는 그 내용 깊이 모르고, 목사님, 송은근 목사가 전세성책이거든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 다른 정말 분들은 안 싸우고 몰라요. 싶으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첫째, 잘못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 두 번째, 틀린 문제는 여기서 연계가 틀렸다, 맞았다. 연계에 대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성경 목사님이 지금 뭘 갖고 얘기했냐면 휴거 시점 갖고 얘기했어요. 네, 휴거 그것도 시점. 하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네. 정확하게 이분 휴거 시점을 강조한 사람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온다고 했는데 무슨 환란이겠느냐? 환란 가만 내그 얘기만 내 기억을 해요. 근데 내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보좌에 올라갈 적 황금옷은 거룩한, 진짜 신부관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백성을 미혹하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케냐에서 장애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사님, 그 자매님이 들으신, 제시카 목사님이 들으신 그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그분의 음성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은 근데, 그 책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한 그 내용을 내가 저도 영적이고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목회 39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목사님이 그러면 첫 권만 읽었으니까 세권 읽으시고 일단은 유튜브 중에서 세권 읽으시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내가 할말다 했고 목사님 안 내리면 저는 할수 없이 저는 이건 나는 보호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두 가지 하려고 해. 잘못은 한거 있다. 틀린 문제는 성경적이냐. 이것은 공격하지 마라. 나는 제시카가 왔다. 선생님이 왔다.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성경적이면 해라. 그리고 다 은혜 받고 변화되고. 문제는 키가 뭐냐? 한국교회 연계거리는 나는 지금 계획이 뭐냐면, 목사들이 잘못 가고 있어요. 세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강하게 말하면서, 응? 천국 많이 못 간다. 막, 못 받거든. 그러면 성경적이 갖고 가장 키는 뭐냐면, 천국 많이 못 간다. 거룩해라. 열매지라. 섬겨라. 그분이 20몇 년 동안 해가지고 다시 성령 불 받고 다시 회개했다. 그리고 케냐를 가라. 3년 동안 장애인들 섬기고 왔어요. 그삶 자체가요, 인생이 열매 아니겠어요? 그러면 책의 어느 부분 가지고 목사님이 경솔하게 책도 다안 읽어보고 그걸 막 공개가 띄워버렸다면 이건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만약 이대로 가면요, 둘이 나중에 이거 선생님이 잘못했다면 선생님은 한국교회 웃기게 돼버려요. 근데 둘다 좋을 리는 없어요. 이미, 근데, 이제 그분 인격이 뭐냐면, 내가 오늘 딱 유튜브 들어보니까, 일체 공격 안 하고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느 유튜브가 그냥 공격했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발 꺼내버리지?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분이 마귀 역사 받으면 절대 싸우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목사님, 내말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잘 들으시고, 제가 이제 끊을 테니까, 기도하시고 내일 나한테 답을 주세요. 내가 오늘 기도할게요. 미안해요. 들어가세요.